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26과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3급 공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26과입니다.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갈까 해요. 26과에서 배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 26과에서 배울 문형입니다. 먼저 는둥 마는둥 하다를 공부할 거예요. 다음으로는 뭔가, 누군가, 어딘가, 언젠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 배울 어휘와 표현으로는 계획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지요? 먼저 26과 본문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이번 학기도 무사히 끝낸 것을 축하해요. 수원 씨는 오늘이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데 기분이 어때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엄마가 해주신 고향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요. 고향에 가면 뭘 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어요? 우선 고향 음식을 실컷 먹으면서 푹 쉬려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갈까 해요. 마리오 씨는요? 저는 대학원 입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준비하는 둥 마는 둥 했거든요. 아, 저는 한자를 공부해 보려고요. 한자를 알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친구들의 대화를 잘 들으셨나요? 이번 강에서는 여러분들과 는둥 마는둥 하다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는둥 마는둥 하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는둥 마는둥 하다는 AV하고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는둥 마는둥 하다는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는둥 마는둥 하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함께 보면서 의미를 살펴볼게요.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침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어떻게 먹은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조금만 먹었어요. 그럴 때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일을 하는 중에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잘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는둥 마는둥 하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청소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청소를 할 때 제대로 했어요? 네,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집이 깨끗해졌을까요? 네, 깨끗해지지 않았겠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너무 졸려서 영화를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너무 졸려서 잠이 와서 영화를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영화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말이죠. 너무 졸려서 영화를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여러분, 는둥 마는 둥 하다는 AV하고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보다는 AV예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는둥 마는 둥 하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화를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영화가 끝난 후에는 그 영화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영화를 보는 둥 마는 둥 했기 때문에 영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알지 못하겠죠. 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문장도 계속 볼게요.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수업을 제대로 들었어요? 네,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렇게 는둥 마는 둥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듣다도 AV예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이렇게 있을 때에도 는둥 마는 둥 하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학생들은 없겠죠? 우리 여기에 나오는 예문을 함께 읽어볼게요. 너무 졸려서 영화를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는둥 마는 둥 하다의 의미를 함께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그 표현을 가지고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해 봅시다 입니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길을 가다가 만난 친구에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만난 친구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수업 시간을 늦었어요. 빨리 교실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만난 친구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인사를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즘 하도 바빠서 집안일을,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집안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즘 하도 바빠서 집안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요즘 하도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집안일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작되어서 드라마를 봤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드라마를 봤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작되어서 어머니께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드라마를 봤어요. 네. 여러분, 어머니께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하지 않고 드라마를 봤어요. 인사를 하기는 했지만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보고 인사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드라마를 봤어요. 어머니는 기분이 좋지 않았겠네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하나마나 해요. 네, 여러분. 운동을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하나마나 할까요? 네. 여러분, 문장을 만들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운동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운동을 하나마나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나마나 해요. 한 것과 운동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어때요? 결과는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운동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운동을 하나마나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연습을 잘 하셨어요?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대화에서 는둥 마는둥 하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네, 어제 밖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해서 그래요.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어제 밖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아어여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서 그래요. 잠을 잘 자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면 다음날 아침에 많이 피곤하겠죠? 다음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요? 상우 씨가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을까요? 앞에 있는 상대방이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해서 화가 많이 났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우 씨가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아요. 열심히 잘 듣지 않아요. 그러면 기분이 이렇게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우 씨가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수원 씨, 어제 숙제를 다 했어요? 다 하기는요. 너무 피곤해서. 네, 수원 씨가 어제 숙제를 다 했을까요? 제대로 했을까요,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숙제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숙제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 버렸어요. 네, 수원 씨는 숙제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지 않고 자 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음 문제를 계속 볼까요? 4번 문제입니다. 어제 그 드라마를 봤어요?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드라마를 봤을까요? 드라마를 어떻게 봤을까요?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드라마를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드라마를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보기는 봤지만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드라마를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드라마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겠네요. 자, 우리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배가 고프다고요? 아침에 먹고 싶지 않아서.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아침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네,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침에 먹고 싶지 않아서 먹는 둥 마는 둥 했거든요. 네, 지금 오전 시간인데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벌써 배가 고프다고요? 라고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네요. 물어보고 있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아침에 먹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말이죠. 조금만 먹었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는둥 마는둥 하다를 가지고 연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우리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대로 수업을 듣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있지요? 이 수업을 듣는둥 마는둥 하면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나 마나예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이 수업을 들으나 마나니까 여러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이 수업을 열심히 제대로
들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3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3급 공부는 할 만한가요? 할 만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3급 공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해 봅시다. 이번 강에서 배울 표현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뭔가, 누군가, 어딘가, 언젠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문을 함께 보면서 의미를 살펴볼게요. 오늘은 뭔가 달콤한 것이 먹고 싶네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요?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뭔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콤한 것이 먹고 싶네요. 네, 정확하게 그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름이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인지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뭔가 달콤한 것이 먹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누군가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알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네,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콤한 것이 먹고 싶네요. 누군가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딘가 새로운 곳에 가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에 가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곳이 부산인지 제주도인지 다른 나라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딘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어딘가 새로운 곳. 전에 가보지 않은 곳, 새로운 곳에 가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 웃을 때가 올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그때가
언제인지 몇 월 며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언젠가 웃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럴 때 언젠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웃을 때예요. 그럴 때가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딘가 새로운 곳에 가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 웃을 때가 올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이번에는 뭔가, 누군가, 어딘가, 언젠가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을 먼저 같이 볼게요. 날씨가 더워서 뭔가 시원한 음식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 날씨가 더울 때 우리는 따뜻한 음식보다 시원한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음식이 먹고 싶은지 그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뭔가를 사용해서 뭔가 시원한 음식이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와 DV, 은, 엔이 함께 사용이 되었는데요. 시원하다는 DV예요. 여기 시원하다는 DV인데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니은, 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시원한 음식이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같이 볼게요. 이번 생일에는 뭔가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어요. 이 사람이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그 선물의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받고 싶은 선물의 특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하다. 특별하다도 DB예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니은, 엔 형태로 쓸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번 생일에는 뭔가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직접 만든 선물,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이라면 이 사람한테는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뭔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다와 같이 다 앞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은, 엔이 올 수 있죠? 뭔가 좋은 선물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누군가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럴 때 누군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누군가도 DV은 N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멋지다. 멋지다도 DV입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지요. 그럴 때 니은 N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누군가 재미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페이 씨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줄리앙 씨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지 말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재미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인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다. 재미있다는 DV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렇게 재미있다, 없다가 올 때에는 는, n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지요? 네, 그런데 우리 멋지다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다, 좋다도 DV죠? 받침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죠? 네, 은, 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네, 다음 예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방학 때 어딘가 조용한 데에 가서 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방학 때 어디에 가서 쉴 거예요? 네,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인지 지금 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곳이 제주도인지 부산인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딘가 조용한 데에 가서 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렇게 어딘가도 DV, 은, 앤 이렇게 이런 형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방학 때 어딘가 조용한 데에 가서 쉴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조용하다, 조용하다도 DV예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니은, 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지요. 네, 여러분도 이번 방학 때 어딘가 조용한 데에 가서 쉬고 싶어요? 네, 선생님도 이번 방학에는 어딘가 조용한 데에 가서 쉬고 싶어요.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곳에서 쉬고 싶은지 그 특징, 어떤 곳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딘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어딘가 분위기가 좋은 곳에 가고 싶네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고 싶어요? 네, 분위기가 좋은 카페? 분위기가 좋은 장소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그곳의 이름을 알아요? 네, 잘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딘가 좋은 곳에, 분위기가 좋은 곳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좋다, 좋다도 DV죠.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은, 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지요. 어딘가 분위기가 좋은 곳에 가고 싶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지요? 네, 조금 더 예문을 살펴볼게요. 언젠가 여유가 생길 때 세계여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 세계여행을 할 거예요?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해 줄 수는 있지요. 그럴 때 언젠가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V, 을, 앤 이런 형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젠가 여유가 생길 때 세계여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생기다는 어떤 의미예요? 네, 시간이나 돈이 많아요? 남아요? 시간이나 돈이 넉넉해요? 그럴 때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유가 없었는데 여유가 생길 때 있게 돼요. 여유가 생길 때, 그렇게 될 때 세계여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기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real and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언젠가 여유가 생길 때 이 사람은 세계여행을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부산에 갈까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 부산에 갈까 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제 부산에 갈까 해요 라고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지요. 미래에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부산에 갈까 해요. 그럴 때 언젠가 을 때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말할 수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부산에 갈까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있다, 있다에서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을, 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지요. 네,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언젠가 여유가 생길 때 세계여행을 할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부산에 갈까 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배운 표현을 가지고 연습을 더 해봅시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네,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친구가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친구에게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이번 휴가 때 쉬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디가 좋은지 정확하게 그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날씨가 더운데 오늘은 시원한 음식을 먹을까요? 날씨가 더우니까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뭔가 뜨거운 음식을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음식 먹으러 가자고 구체적으로 그 음식의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네, 그 음식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뭔가 뜨거운 음식을 먹으러 갑시다. 네,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씨가 더우니까 뭔가 뜨거운 음식을 먹으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요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야기했어요. 네. 정확하게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인지 말할 수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6급 공부를 끝내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부럽네요. 나우카 씨도 열심히 하다 보면 네,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 학생들처럼 언젠가 졸업을 할 때가 올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언제 졸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할 수는 있지요. 그럴 때 저 학생들처럼 언젠가 졸업을 할 때가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연습을 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미래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네, 여러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군가 친한 친구하고 같이 바다에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친한 친구하고 같이 바다에 가고 싶어요.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거기에서 뭔가 달콤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곳에서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그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설명할 수 있지요? 네. 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여행을 갈 거예요. 언제 그런 여행을 갈지 몰라요. 언제 여행을 갈지 몰라요. 하지만 언제인지 설명해 줄 수 있지요?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여행을 갈 거예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연습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여러분 뭐라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래에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음식을 먹을지 그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설명해 줄 수 있지요? 네,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딘가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먹고 싶어요. 어딘가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먹고 싶어요. 어디에서 먹고 싶은지 그 식당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먹고 싶은지, 어떤 곳에서 먹고 싶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딘가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먹고 싶어요. 네. 또 언젠가 직접 요리를 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이 사람이 요리를 직접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래에 언젠가 직접 요리를 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군가 멋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네. 이 사람은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네. 누군가 멋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누구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은지 설명해 줄 수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누군가 멋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네. 다음 문장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딘가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데이트를 할 거예요. 네. 데이트를 어디에서 하고 싶은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곳에서 데이트를 할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어딘가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데이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또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언젠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네. 하지만 미래에 언젠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올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는 언제예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올 거예요. 라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연습을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뭔가, 누군가, 어딘가, 언젠가를 함께 공부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지요?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강과 2강에서 열심히 공부하셨지요? 네, 이번 강에서는 본문 대화의 내용과 새로운 어휘 그리고 표현을 함께 공부해 봅시다. 네, 여러분, 함께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듣고 확인해 봅시다를 공부하겠습니다. 종강 파티에서 우리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요? 종강 파티에서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26과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갈까 해요. 이번 학기도 무사히 끝낸 것을 축하해요. 수원 씨는 오늘이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데 기분이 어때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엄마가 해주신 고향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요. 고향에 가면 뭘 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어요? 우선 고향 음식을 실컷 먹으면서 푹 쉬려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갈까 해요. 마리오 씨는요? 저는 대학원 입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준비하는 둥 마는 둥 했거든요. 아, 저는 한자를 공부해 보려고요. 한자를 알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듣고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수원이 그리워하는 것이 뭐예요? 1번, 고향 친구들. 2번, 고향에서 살던 집. 3번,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 네, 정답은 몇 번이죠? 네, 잘 들은 친구들은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 그립다고 이야기했지요? 다음 문제입니다. 수원의 계획이 아닌 것이 뭐예요? 1번, 고향에서 쉬는 것. 2번,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 3번,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는 것. 네, 여러분, 수원의 계획이 아닌 것이 하나 있지요? 네, 정답은 3번,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리사는 무엇을 배우려고 해요? 1번, 한자. 2번, 영어. 3번, 요리. 네, 여러분, 대화에서 리사는 무엇을 배우려고 한다고 했죠? 네, 정답은 1번, 한자입니다. 한자를 배우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지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대화를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종강 파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이번 과에서는 여러분, 계획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네, 먼저 첫 번째 어휘입니다. 목표라는 어휘인데요. 목표는 어떤 의미예요? 네,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일, 이루려고 하는 대상을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한국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 목표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 수업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네, 이 수업의 목표는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목표를 세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입학, 한국어 능력시험 3급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보면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꼭 이룰 수 있었으면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제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네,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 되는 것이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예요? 네, 재미있게 사는 것이 목표예요? 사람에 따라서 인생의 목표는 다르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어휘를 계속 볼게요. 결심하다 라는 어휘인데요. 결심하다는 AV예요. 결심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네,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결심하다 라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결심을 했어요? 네, 결심하다는 이렇게 noun, 을 결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AV가 올 때에는 AV 기로 결심하다 이렇게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지요. 여러분, 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해에 금연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네, 금연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금연이 뭐죠? 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금연이라고 하죠. 금연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새해에는 금연하기로 결심했어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금연하다는 AV인데요. 금연하다는 우리가 금연이라고 noun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금연을 결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금연하다 AV 형태로 사용을 할 때에는 금연하기로 결심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결심한 것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어휘를 계속 볼게요. 시도하다 라는 어휘입니다. 시도하다도 AV예요. 네, 시도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행동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문을 먼저 같이 볼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행동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시도해봤어요. 해봤어요. 이런 의미죠. 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도 해보고 또 다른 방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한국어 실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어휘를 계속 볼게요. 작심삼일이라는 어휘입니다. 네, 여러분, 작심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앞에서 결심하다라는 어휘를 공부했어요. 작심삼일은 내가 어떤 것을 결심했는데 결심한 것이 3일을 가지 못합니다. 3일 만에 결심한 것을 포기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금연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작심삼일이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은 금연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첫날과 이튿날 그리고 세 번째 날 어때요? 잘 지켰어요? 첫날과 둘째 날에는 금연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날, 자, 금연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결심을 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3일이 되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게 된 거예요. 결심한 것이 3일을 가지 못해요. 쉽게 어떤 것을 결심한 것을 포기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작심삼일이다. 또 문장에서 사용이 될 때는 작심삼일로 끝나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심한 일이 이렇게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끝까지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어휘를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여러분 이번 과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종강 파티를 했는데요. 종강 파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리사 씨가 이야기해요. 이번 학기도 무사히 끝낸 것을 축하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사히는 어떤 의미예요? 네,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런 의미죠. 이번 학기도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끝낸 것을 축하해요. 이번 학기가 무사히 잘 끝났나 봐요. 마리오 씨가 말해요. 수원 씨는 오늘이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데 기분이 어때요? 수원 씨는 내일 고향에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이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에요. 기분이 어떠냐고 마리오 씨가 수원 씨에게 물어보고 있네요. 수원 씨가 이야기합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엄마가 해주신 고향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요. 네, 여러분 수원 씨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일 고향에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 유학 생활이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수원 씨는 아쉬운 마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 아쉬운 마음이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한쪽 면으로는 또 반대되는 느낌, 반대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한편으로는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아쉬운 마음도 수원 씨에게 있어요. 그런데 한쪽 면 또 다른 면, 다른 특징을 이야기할 때 한편으로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왜요? 엄마가 해주신 고향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요. 네, 여러분 여기서 그립다, 그립다는 어떤 의미예요? 어떤 대상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립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지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누가 그리워요? 네, 가족이 그리워요. 또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친구들이 그리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요. 또 고향 음식이 그리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고향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요. 아주 고향 음식이 먹고 싶다는 그런 말이죠. 네, 다음 대화를 볼게요. 리사 씨가 말해요. 고향에 가면 뭘 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어요? 네, 리사 씨가 수원 씨에게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할지 물어보고 있네요. 무슨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수원 씨가 말해요. 우선 고향 음식을 실컷 먹으면서 푹 쉬려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갈까 해요. 마리오 씨는요. 네, 여러분 우선은 어떤 의미예요? 네, 먼저 이런 의미예요. 다른 것보다 먼저 고향 음식을 실컷 먹으면서 푹 쉬려고 해요. 수원 씨는 한국 유학 생활이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고향 음식을 실컷 먹으면서, 여러분 실컷은 어떤 의미예요? 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내가 충분히 할 때 우리는 실컷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어떤 것을 다 할 때 우리는 실컷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지금 수원 씨는 고향 음식이 너무 그립기 때문에 고향에 가면 고향 음식을 실컷 먹을 거예요. 많이 먹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푹 쉬려고 해요. 푹은 어떤 의미예요? 네, 푹은 내가 아주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쉬는 모양, 그리고 깊이 잠을 자는 그 모양을 말할 때 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푹 쉬다. 잠을 못 잔 사람들은 푹 자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푹 자다, 푹 주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수원 씨는 우선 고향 음식을 실컷 먹으면서, 먹고 싶은 만큼 아주 많이 먹으면서 푹 쉬려고 해요. 이런 의미죠. 그리고 가족들과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갈까 해요. 네, 오늘 배운 표현이죠. 어딘가 DVNN. 그곳이 어디인지 이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곳에 가고 싶은지 이야기할 때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갈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마리오 씨는 무엇을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리오 씨가 이야기해요. 저는 대학원 입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준비하는 등 마는 등 했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본격적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본격적으로는 어떤 일을 내가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일을 하기 직접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고요. 어떤 때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마리오 씨는 학교에 다닐 때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준비를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입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방학을 하기 때문에 입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다음 대화를 볼게요. 리사 씨가 말합니다. 아, 저는 한자를 공부해 보려고요. 여러분, 한자가 뭐예요? 네, 한자는 중국의 문자죠. 중국의 문자를 한자라고 해요. 한자를 알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리사 씨는 전에 한자를 알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한자를 알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요? 네,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오 씨도 저도 한번 한자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실제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공부해보고 말하기 연습을 더 해봅시다. 더 말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배우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한국 사람처럼 말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시작해볼게요. 오늘 배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표현은 과거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내가 그 들은 것을 다시 생각해서 생각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문을 함께 보면서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한자를 알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자를 알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들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회상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AV일 때는 는 다고 하더라고요를 사용해요. 네, 자, 여러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나요? 네,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는데 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들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는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볼게요. 토마토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토마토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좋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 다른 사람한테 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들은 정보를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 그때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해요. 회상해서 말해요. 그럴 때 다고 하더라고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AV일 때는 는다고 하더라고요를 사용합니다. DV일 때는 우리 어떻게 쓰죠? 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오늘부터 그 가게에서 세일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 가게에서 세일을 시작한대요. 시작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과거에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상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다고 하더라고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하다는 AV니까 니은다고 하더라고요를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다고 하더라고요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배우셨죠? 네,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자를 알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토마토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그 가게에서 세일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배운 표현을 가지고 조금 더 말하기 연습을 해봅시다. 시작해볼게요. 페이 씨가 오늘 아파서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상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페이 씨가 오늘 아파서 학교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페이 씨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오늘 아파서 학교에 못 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상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아마 이 사람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연습을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여름에 네, 한국에서는 여름에 어떻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과거에 한국에서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과거에 내가 들은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해요.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다고 하더라고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은 한국에서는 어떻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마지막 연습입니다. 저 식당 음식이 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저 식당 음식이 맛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식당에 가려고 하는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해요.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고 하더라고요 이 표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표현도 잘 기억을 해놓았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열심히 이야기하면 할수록,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여러분 한국어 실력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것도 이야기 연습,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